쇼미더 머니 5 때 또 프로듀서도 그렇지만 참가자들도 다 쟁쟁했단 말이야. 레디, BY, CJ, G2, 보이비 형이 들어갔어. 보이비님 나가실게요 하면서 자, 그 다음은 황금일님입니다 한 거야. 와, 그때가 앞이었어 완전. 네 번째? 아 오케이 그냥 빨리 하자. 빨리 매 맞자 라는 마인드로 내려가요. 밀잡으로. 와, 존나 떨리는 거야. 나 태어나서 그렇게 떨린 적 없어, 진짜. 앞에 보이비 형 발성 존나 좋잖아. 보이비 형 랩하는 거 존나 들려. 뭐, 그리고 난 기다리면서 되게 탁탁탁 이러고 있고. 근데 보이비 형이 합격을 하고 극찬 세례를 받은 거야. 프로듀서들한테.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이비 형이 그때 안 친했거든. 내가 오, 수고하셨습니다. 하니까. 보이비 형 너무 즐거워서 보이비 형도 막 무아지경이야. 어우, 감사합니다. 하고 그냥 막 룰루랄라 들어가더라고. 아, 신발 부족했다 하고. 이제 철장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.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들이 어 다음은 이분이네요 막 이런 말을 해. 근데 쿠시님이 어 제가 뽑았어요. 이분 가사가 정말 가슴 아프고 가사가 정말 좋다고 제일 기대되는 참가자라고. 그때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. 그때 또 내 싱글 앨범인 병진이라는 노래를 했죠. 와, 떨려 존나 떨려 개 떨려. 그래서 딱 랩을 해. 길메드 크라운 팀에서 페일 나오는 거야. 그때 진짜 개 흔들려요. 그때 멘탈 개 흔들려요. 그러면서 하다가 쌈디 쪽에서도 AOMG 쌈디 그레이 팀에서도 페일 나온 거야. 에라 모르겠다 실바냥 일리네로 쪽만 존나 보고 랩했어. 도끼도 커야 보면서 랩 존나 했지. 결국 일리네어 팀 YG 팀 붙어서 합격을 했어. 그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줬어. 쿠시 형이 와 진짜 가서 너무 좋지 않아? 도끼 화연 이거 우리 옛날 얘기 같지 않아? 하면서 막 화연 그냥 복귀 형도 와 가사 너무 좋다고 진짜 자기 어렸을 때 듣고 왔다고 하면서 그게 병신이라는 노래가 자격지심과 관련된 거거든. 그리고 이제 내려와 근데 나도 보이비 형님이랑 똑같이 내 뒤에 또 대기하는 사람 뭐 보이지도 않아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. 거기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돌려차게 하고 그랬어 허공에 막. 근데 2차 레전드 많이 나왔잖아요. CJM도 그렇고 BY도 그렇고 면도가 확실히 대박이었어요. 2차는 야망의 냄새 불렀을 때가 저기서 무슨 공연 왔어? 앵콜을 해? 와 G2 형 라이브 좋대요. 말 안 돼 G2! 하는데 와 나 무슨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어. 진짜 짐승 풀어놨어 누가. 이제 3차를 가야 되잖아. 근데 3차 전에 미국에서 온 래퍼들이랑 사이퍼를 했었어요. 거기서 미국에서 온 래퍼들이 슈퍼비, 주노플로우 형, 킬라그램 형 사이퍼 촬영을 다 하고 이제 3차로 가. 보이비 형이 와서 아 금이라 혹시 3차 때도 불러도 돼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막 일리네요 YG 팀에서 막 극찬해주고 하니까 내 눈에 뵈는 게 없었어. 그래서 너무 좋죠 막 이러고 예민병 떨었지 막. 그래서 보이비 형이 아 금이라 혹시 너 트랩 준비되어 있어? 붐뱁 준비되어 있어? 그러니까 형 저 다 돼요 저 다 있어요. 그래서, 근데 실제로 다 있었어. 근데 좀 거만했지 병신같이. 나랑 보이비 형 들어가서 랩을 했는데 내가 그때 비방용 랩을 했어요. 근데 나도 멍청했지. 그러니까 방송에 나갈 수 없는 랩을 한 거야. 프로듀서들한테 혼나고 보이비 형이 말하기로는 그때 PD가 심할 썰을 썼다고 들었어요. 저 때문에. 아이고 그렇게 3차에서 탈락하고 혼자 소주 한 병이랑 초콜릿 안주로 초콜릿 하려고 초콜릿 하나 사들고 집에 터벅터벅 갔지. 어쨌든 뭐 영화 쇼미더머니 9 참여를 못해서 아쉬운데 열심히 준비해서 쇼미더머니 10을 할란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뭐 쇼미더머니 X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? 아이폰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아 이 쇼미더머니가 이게 한이 맺혀? 아이고 쇼미더머니가 뭐라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 쇼미더머니 할 때마다 배 아프겠다? 또 새로운 스타 나오는 거니까 라고 하는데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이 씬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이 힙합 씬이 커져야 돼. 나는 2008년도부터 한국 힙합, 외국 힙합을 딥하게 들어왔거든요. 래퍼를 꿈꾸고.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. 쇼미더머니 1, 쇼미더머니 2 때까지만 해도 래퍼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? 이게 엄청 컸어요. 언더의 형들, 그 형들도 돈을 잘 벌 수 있을까? 쇼미더머니 이후로 그래도 많은 래퍼들이 좀 더 넓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. 이러면서 계속 나는 씬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낙수효과라고 해야 되나? 나 같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도 있지. 새로운 스타가 또 나오고 계속 힙합 씬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솔직히 나는 시기제2를 조금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우리 모두 다 잘 돼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? 우리 모두 다 망하면 그게 뭐야? 이번 쇼미더머니 9이 개 초대박 쳐가지고 막 쇼미더머니 5 때나 4 때나 6 때처럼
존나 차트 올라가고 이러면 좋겠어요. 그럼 나도 조금 유명해져서 감주 같은 데서 잘 먹히지 않을까?